저희 이 시간 성경철학관에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햄스터 말고 다람쥐처럼. 햄스터 말고 다람쥐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볼이 통통하니 귀여운 애완동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제목과 같이 햄스터입니다. 여러분, 이 햄스터는 저처럼 볼이 통통해서 귀여울 뿐만 아니라 몸집도 작고 얼굴도 귀엽게 생겨서 동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은 애완동물이기도 합니다. 햄스터에게는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고요. 그것도 그는 노란색과 초록색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태어날 아기 햄스터의 성별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암컷이 지내는 방을 따뜻하게 해주면 수컷은 낳게 되고 에어컨을 틀어줘서 차갑게 해주면 암컷을 낳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햄스터의 이름이 독일어로 햄스테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햄스테른이라는 뜻은 사재기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인데요. 독일 사람들의 햄스터의 특징을 아주 잘 파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햄스터는 양쪽 볼에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많은 양의 음식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땅속에 굴을 파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무조건 싸워두기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햄스터가 겨울을 나기 위해 쌓아둔 곡식들을 굴 속에서 발견했는데 무려 그 무게가 50kg이나 음식들을 저장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햄스터를 볼 때 무엇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찬 것 같아요? 바로 탐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요.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무엇보다 이 탐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제약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데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탐심이란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그런데 그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탐심을 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탐심이란 사실 나 혼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 탐심이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이란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탐심이란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면 박수쳐주고 축하해줘야 하는데 저 사람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라면서 배가 아파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와야, 이거 한번 먹어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먹은 듯도 스럽고 보암 듯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면서 한 입 쫙 깨물어 먹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또한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기도 해요. 하지만 강도사님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비교는 불행의 시작을 넘어 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비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비교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있죠. 인물과 인물들을 비교해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요.
요셉과 그 형제들을 비교하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비교를 통해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교의 대상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비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불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불만족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눈독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성격, 환경 등을 다르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60억 명이 산다고 하는데 그중 단 한 명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 말은 곧 우리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요? 제 장점은 생각이나 일처리가 빨라요. 달리기도 빨라요. 에너지가 넘쳐요. 역동적이에요. 그러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빠른 만큼 생각이 깊지 못하고요, 투박하고요, 예민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해요. 뭐라고요? 뚱뚱하다고요? 네, 맞아요.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전 제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장점이 있으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라는 밭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죄를 심으면 죄에서 열리는 비교, 도둑질, 거짓말, 시기, 다툼과 같은 잘못된 열매들이 맺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토양에 무엇을 심고 가꾸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도라에몽이라는 만화를 보니까요, 노진구의 만행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빼가냈을 12번, 친구의 치마를 들추는 이런 나쁜 행동들, 그리고 이런 많은 잘못들을 왜 했을까요? 친구의 마음 안은요, 이런 행동을 저지를 때마다 재밌는 거예요. 친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또 만행을 저지르고요, 와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본당 유년부 친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잘못된 죄가 심겨서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죄를 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가꾸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란 가꾸어 가는 것이다. 믿음은 가꾸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내지 말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탐내지 말라 이 뒤에 한 문장을 넣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뭐냐면요,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탐내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를 일으키는 탐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은 탐심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탐심도 같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탐심과 정욕은 버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햄스터 말고 다람쥐처럼이에요. 왜 다람쥐처럼일까요? 햄스터는 자신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음식 저장 창고에 이곳저곳에 음식을 많이 저장해 놓죠. 탐심으로 가득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람쥐 햄스터와 똑같이 도토리를 모으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지만 음식이 없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땅속에 한 개씩 파묻어 놓아요. 물론 겨울잠을 자는 굴 속에 나가도 도토리를 저장해 놓는데요. 그리고 겨울잠을 자다가 열흘에 한 번씩 깨어나서 도토리를 하나씩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자요. 그럼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창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다람쥐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수개월 전에 자신이 도토리를 묻어놓았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 도토리를 찾는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다람쥐의 능력이에요. 자신이 도토리를 묻어놓았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심지어 그곳이 눈으로 덮여 있어도 말이에요. 저는 이 다람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탐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의 탐심이라는 잡초가 마음밭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칼을 들고 탐심이라는 잡초를 자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람쥐가 도토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듯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새겨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까이 하며 햄스터와 같이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다람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챈트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산들 성경 읽기도 꼬박꼬박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햄스터와 같이 탐심을 부리며 우리만을 위해서 먹을 것들을 탐심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들, 탐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칼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